오늘 첫 순서로 사도신경 하시면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252면 자,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제 피고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자, 로마서는 신약성경 252면에 있죠. 자, 찾았으면 아멘. 찾았습니까? 아멘. 좋아요. 자, 큰 목소리로 우리 19절에서 23절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한테 읽을게요. 호,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내가 누구인지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자,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한 가지 게임을 준비했어요. 자, 오른손 주먹을 쥐고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자, 오른손 주먹을 쥐고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자, 내밀었어? 내밀었어? 이렇게. 자, 안 내밀면 후회할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내밀었으면 목사님이 질문할 때 예스인 사람은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은 손가락을 하나씩 피는데 엄지부터 피면 손가락 아프다, 힘들어. 알았지? 목사님 한번 해봤거든, 힘들어. 그러니까 새끼손가락부터 피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럼 목사님이 질문을 이제 들어갑니다. 다섯 손가락을 피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 자, 첫 번째 잘 들으세요. 나는 올해 우리 중등부 표어가 뭔지 안다. 아는 친구 손가락 펴보세요. 새끼부터. 자, 엄지 힘들어. 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자, 한번 외쳐볼까요? 같이 시작. 뜻을 정하라. 야, 좋아요. 자, 하나 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건 좀 많이 애들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못 핀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구구단을 전부 할 줄 안다. 할 줄 아는 친구 피세요. 확인한다. 확인할 거야. 자, 펴보세요 한번. 네. 자, 8, 9. 약간 5, 6에 우리게 30이죠. 자, 자 여러분, 자 두 개. 나 지금 두 개 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오, 두 개. 자, 그 다음에 아직 애들아 많이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교회 반 선생님 이름을 안다. 성함을 안다. 알아요? 자, 약간 야 애들아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지금 필까 말 이게 뭐야? 이 필까 말. 자, 이거는 서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물어보지 않을게. 자, 나는 반 선생님 이름 안다. 자, 네 번째. 자, 하라고 있죠. 네 번째는 나는 라면 빼고 계란 후라이 빼고 3분 짜장 카레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 빼고 스팸 굽는 거 빼고 나는 잘할 수 있는 요리 한 가지는 있다. 내가 진짜 이건 잘합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있습니다. 하진아, 우리 하진이 폈어. 요리 뭘 잘하나요? 뭘 잘해 요리? 뭐요? 뭐? 볶음밥을 잘해? 세상에, 목사님 집으로 초대할게. 음식은 네가 하는 거야. 자, 자, 내가 지금 네 개 손가락 네 개 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자, 기회가 아직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 잠깐만. 자, 여기서 이건 진짜 거저 주는 거다. 진짜 이거는 진짜 누구나 다 필 것 같아. 나는 목사님이 정말 정말 좋다.
고맙다 반응해줘서. 자 손가락 피시고 이것도 안 물어볼 거야 서로 상처받으니까. 자 여섯 번째 나는 아침밥을 꼭 먹는다. 자 손가락 피세요. 나는 아침밥 꼭 먹는다. 자 다섯 개 다 핀 사람 있나요 혹시? 오 그래요. 아, 이래서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침울하구나 분위기가. 자 일곱 번째 나는 2단 줄넘기를 할 줄 안다. 2단 줄넘기. 자 손가락 피면 돼 그냥. 네. 2단 줄넘기 할 줄 안다. 자 마지막. 아 마지막에 두 개가 더 있어요. 나는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나만의 방법이 있다.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방법. 나만의 방법. 목사님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걸어요. 걸어. 네, 하염없이 걸어요. 목사님이 걷고 있다. 그럼 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 나는 아빠 엄마의 생신을 알고 있다. 언제인지 알고 있다. 이런 불효자들 모르나요? 자 지금까지 다섯 개 다 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왼손으로 들고 앞 오른손은 이렇게 손을 다 펴고 있으세요. 자 다 했나요? 손 번쩍 들고 이 친구들에게 권혁찬 선생님이 지금부터 선물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바짝 들고 너희들 양심에 맡겨서 자 번쩍 들어. 네. 아 우리 선생님들도 예 열심히 좋아요. 목사님이 한 20개 샀거든. 예. 개수가 되려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피고 예. 손 핀 곳에 우리 권혁찬 선생님이 소소하지만 맛있는 간식을 예. 자. 자, 번쩍 들어야 우리 선생님이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졸다가 깨갖고 손 드는 친구는 이거 아니야. 잘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졸다가 손 드는 거 아니야. 자, 네, 부지런히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네, 네 기호와 상관없이 그냥 주세요. 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예담 친구들, 예담과 친구들은 너무 성적이 좋은데? 야. 아, 예솔과 친구들. 예. 자,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 말고 또 뭘 줬어요? 왼손도 한번 가볼까요? 자, 손을 내밀고. 자, 왼손 가봅니다. 자. 나는 성경 인물 중에 위대한 성경 인물 3명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 3명 정도. 자, 두 번째. 나는 이거 목사님 별 기대는 하지 않지만 나는 저번 주 말씀이 어딘지 알겠다. 기대 안 해요. 기대 안 하지만 묻는 거야. 나는 저번 주 말씀이 어디였는지 나는 알고 있다. 1장 31절이었죠. 성경 어디였죠? 창세기. 그죠? 예, 네, 기대 안 했어요. 자, 세 번째. 나는 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한다. 야, 진짜 한 번 이상은 하자. 어. 자, 지금까지 나 세 개 다 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오, 진짜? 야, 대단한데? 자, 네 번째. 나는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 나는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 그냥 자, 피곤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나는 10계명 중에 1에서 5계명을 순서대로 얘기할 수 있다. 화내는 거 아니지 얘들아. 1개에서 5개명. 자, 그 다음에 또 갈게요. 우리 안디옥 교회 생일을 나는 알고 있다. 한 펴보세요. 자, 노려보지 말고 화나서 노려보지 말자.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가볼게요. 나는 우리 중등부가 기도하는 국가가 어딘지 안다. 3개 중에 하나는 안다. 피세요.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유년부다, 얘들아. 자, 나 다섯 개 다 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 아휴, 없어요, 여러분. 나 네 개까지 펴봤다. 네 개. 혁찬 쌤 몇 개 남았죠?
아, 하나 남았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 준비하면서 게임을 더 많이 생각하는가. 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일곱 가지를 다 예스에서 손을 핀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죠. 참마.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나가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보세요. 이제 말씀 시작해. 집중해서. 집중해서.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신앙생활의 기본이지만 잘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이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때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목사님 보세요. 너무 중요해. 찾으신다라는 말은 얘들아 따라해봅시다. 부르심. 큰 소리로 부르심. 무슨 말이냐면 찾으신다는 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얻은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일어나라고 해서 온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용돈 안 주니까 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을 택하셔서 너희들을 선택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번 한 주 이렇게 예배드린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짧지만 하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받아서 온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은요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알아요? 알죠? 그런데 이 야곱이요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아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태에 있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로마서 9장에서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되게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야곱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셨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미워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얘들아. 우리 1학년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 이렇게 편가려서 얘는 좋아 얘는 싫어 이렇게 하는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우 쟤 진짜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쓰이는 이 단어는 사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쓰였던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따라해볼까요? 우선순위 큰 소리로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아.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아까 나는 잠을 자겠습니다. 밥을 먹겠습니다. 밥을 먹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선순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서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하는데 누구를 더 사랑했다? 누구를 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인 거야 얘들아. 에서를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야곱을 더 사랑해서 내가 야곱을 뱃속에 있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자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미워했다? 미워해서 부르지 않았다?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그들도 사랑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얘들아, 원래 사람은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지 않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챙기게 돼 있어요. 세상 나아가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 줄 알아요? 남들은요, 잘해야 인정해주고 잘해야 높여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잘해야 사랑해준단 말이에요. 능력이, 성과가 있어야. 이게 그렇게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아까처럼 우리가 큐티해야, 아까처럼 말씀 읽어야, 아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시고 너희들을 택하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신명기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더 넘겨서 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넘겨주세요.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너희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을 선택한 건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뭔가 모범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만 뭐 때문이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다만 사랑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또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자꾸 매주마다 목사님 아내를 이야기하지만 허락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아내와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월요일은 무조건 같이 시간 보내기. 왜냐하면 목사님이 월요일 말고는 맨날 막 늦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약속했어. 월요일만은 목사님이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빡 이제 월요일날 뭐 할까 빡 생각하다가 목사님 아내가 빡 뭘 만들재요. 목사님 사모님은 이렇게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근데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월요일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막 뭐 뭘 만드재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오늘 우리 반지 만들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반지? 이러는 거예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반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얼른 다른 걸 얘기해야 돼. 그랬더니 그릇을 만들재, 그릇을. 그릇을. 그래서 목사님 처음 알았네. 여러분, 객사에 가면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렇지. 참음아. 대단해. 팔찌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갔어요. 가서 이렇게 만드는데 목사님이 진짜, 여러분, 실시간이라서 죄송하지만 진짜 똥손이거든. 진짜 뭘 못 만들어. 근데 참 친절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앉아서 빡 이렇게 반죽도 하고 만들고 그림도 이렇게 그렸어. 네. 그림도 그려서 이제 한 달 후면 그 그릇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목사님이 빡 그릇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예쁜 그릇을 하나 만들고 진짜 볼품없는 그릇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근데 그때 볼품없는 그릇이,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라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내 마음이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곳으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온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첫 번째, 큰 소리로 첫 번째,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얘들아,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그럼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이 복음을, 큰 소리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자. 여러분, 선택받은 자의 삶이에요. 오늘 바울은요, 얘들아, 바울은 9장에서 처음 시작을 보면요, 바울이 엄청 뒷담화니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뒷담화니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뒷담화니 지금 번뇌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왜? 왜 어려워할까, 얘들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정작 자기 민족, 자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9장에서 시작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내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얘들도 선택받은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선택받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선택받지 못한 그 자기 민족, 자기 사람들이 늘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집에서 있는 그 친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요, 목사님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참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목사님을 참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왜냐하면 목사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항상 고민이었어. 왜 나한테는 이렇게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근데 목사님이 그 고민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에베소 3장 읽어봅시다. 네, 시작. 그 전이에요. 네, 그 전.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넘겨주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얘들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연약한,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 하나 없는 바울을 선택하신 것은 바울을 통해서 자기 민족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동족, 자기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지금도 그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선택받은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불러 주셨어요. 그것은 다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불러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도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합시다. 두 번째,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못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설날 명절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의 삶인데도 그냥 다만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택받은 민족으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며 나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랑 밖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배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하 내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계획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와 속한 모든 곳 위에,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에 새로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소개 좀 해주려고 하는데 긴 나이 잠깐 일어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축하합니다. 라인은 기존 중 다니고 있고요. 혹시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도 혹시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아는 채 좀 해주시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 나온 친구한테는 목사님이 또 이제 기도해 주시니까 잠깐 나오기 힘들면 선생님이랑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야, 뭐 같이 우리 기도할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라이를 이곳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중둔반에서 믿음뿌리 잘 내리고 하나님이 라이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라이 또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귀한 또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나이한테는 중등부 마음을 모아가지고 처음 나왔으니까 하트 초콜릿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주보 뒷면을 보시면은 공지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2022년 중등부 표어 다 알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 네, 맞습니다. 중등부 표어는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올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들 잘 알고 그 다음에 외우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일부터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내일부터 설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설날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영상통화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안부도 전해드리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언제 있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지금 화면 보면은 이제 나왔네. 중등부 겨울 수련회는 2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있고요. 어디서 할까요? 여기서 1학년이 그래도 아직은 대답을 제일 잘해주는데, 네, 여기서 하고 주제는 그럼 뭘까요? 2학년이 이번에는 대답을 잘해주네. 그래, 고맙습니다. 주제는 다니엘처럼 믿음, 비전, 영광 해가지고 현재 2월 12일 토요일하고 13일 주일 예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우리 중등부가 반별 학생 신방, 선생님이 학생들을 방문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별 신방을 받은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그래요. 선생님이 지금 집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근처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깜빡하고 연락을 안 주셨다면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 지금 찬양, 다섯 번째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양팀은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드럼, 건반, 그 다음에 싱어도 모집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하나하나 다 하실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 드리니까 즐겁게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